7절 구원의 투구와 따라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 보여드려야죠. 나도 복받은 사람.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복받으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도 속량하시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까지도 다 이루시고 지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함께 이루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받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복받았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떡떡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이 그 안에 안 오셨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빌딩 100채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언제 갈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가셔서 가셔서 대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인생은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구구팔팔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 골골골골 하는 사람이 도울에 살고 팔팔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가실지 내일 밤에 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대충 마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대충 살면 안 돼요. 내일이 또 오겠지? 아 내일이 또 오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들. 근데 내일이 오겠지 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러려면 하루를 대충 살아서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붙잡고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성령님을 꼭 붙잡고 성령님 손 붙잡고 성령님 손 못 붙잡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옷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옷이 없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중에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성령님. 성령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오늘 하루도.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생애 최고의 날 되려면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네, 근데 왜 나를 위해서만 사세요? 찔리시죠? 죄송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죠? 왜 이기적인 삶을 살죠? 왜 이기적인 삶을 살죠? 왜 나밖에 모르죠? 왜 나밖에 모르죠? 내가 좀 찔리는 말 할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왜 나밖에 모르죠? 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일명 독립운동가. 저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유관순 누나처럼, 유관순 언니처럼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르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나,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독립운동가야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기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네. 저 엄청 회개해요. 날마다 저도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오늘은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니까. 희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박혀버렸어요.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나 같으면 도망쳤을 텐데, 어디를 숨었을 텐데, 땅굴 속으로 땅을 파고라도 들어갔을 텐데, 응? 내 십자가에다 손 박고 못 박고, 응? 딱이 때리고 침 뱉고, 응? 채찍으로 갈고리가 달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발 좀 생각 좀 깊이 해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니 세상에 그냥 채찍도 아니야. 갈고리. 제가 마장동에 갔어요. 정육점이 쫙 있더라고요. 아니 돼지 소를 잡아가지고 갈고리에다가 그냥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천정에 매달아놨어요. 아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그냥 등짝을 쫙 맞으면서 살이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그냥 주룩주룩 흐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뭘? 질병을?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갈고리가 달린. 죄송합니다. 네,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지방방송 꺼주세요. 네. 네, 말씀을 들으실 때는 설교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좀 못생겼지만 못생긴 얼굴도 자세히 자꾸 보면 이뻐져요. 네,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면서 우리 한번 이거 하자고. 눈 맞춤 좀 하시자고. 눈 맞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네. 눈을 자꾸 마주쳐야 돼. 설교하면서 목사님과 자꾸 아이콘택. 눈을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면은 마귀가 떠나나.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 아니 진짜라니까요. 눈을 딱딱 맞추면은 마귀가 떠나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갈 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해. 마귀는 자꾸 졸리게 해. 너 말씀 듣고 살아가면 안 돼. 너 졸아. 자. 너 잘하니까 자야 돼. 너는 어젯밤에 못 잤잖아. 눈 감어. 이렇게 시킨다니까 마귀가. 눈을 그럴 때일수록 똑바로 뜨고, 그럴 때일수록 그냥 정신을 딱이를 한대 딱 때려주고. 저도 옛날에 막 뭐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많아가지고 막 꼬집어 뜯어. 남편 허벅지 꼬집어 뜯고, 남편이 나 졸면 꼬집어 뜯고 둘 다 이랬다니까요. 그때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나 봐. 졸았던 거 보니까. 예. 그 말씀 시간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똑바로. 예. 말씀이 딱 들어갈 때, 심어질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예.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이 돼야죠. 새 생명 얻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새 언약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오면 샤타나 물러가라. 믿음의 영이 임할 지어다 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배당에 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꾸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이 자라나요. 아멘. 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된다니까.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응? 캐바레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런 일도 생겨.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 나듯이 쩜만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한다고요. 아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바람같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임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맞죠? 그래도 임한다니까요. 저도 예배당 뜰만 밟고 초등학교 때부터 응? 잠깐 중간에 방학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갔다 갔다 하면 성령이 임해요. 아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해요. 아멘. 불같이 임하면 이제 좀 세게 임해. 세게. 하나님이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목사로 쓰셔야 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람같이, 생수같이 살살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게 불같이 부어버리면 그냥 꼬꾸라진다니까요. 꼬꾸라져서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회개의 영입니다. 그리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사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날은 속히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잖아요. 예, 여러분 머리에 한번 손 좀 얹어보세요. 만져보세요. 한번.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는지. 구원의 투구가 씌워졌나요? 네? 네. 왜 대답들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네,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야 돼요. 아멘? 네,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려면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 내 혼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 혼은 뭐예요? 혼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내 지식,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거, 어디 단체에서 배웠던 거, 책에서 배웠던 거, 이런 모든 세상 지식들이 있어요. 사람은 혼이 있잖아요. 혼? 혼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박힌 이 지식들이 있어요. 고정관념. 박힌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 감성.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은 누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독해. 그 사람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독한 사람. 근데 누가 조금만 아프고 누가 조금만 막 힘들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심정이? 심정이 동하고 불쌍하고 긍휼하고 막 불쌍해 보여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상대방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저도 상담하다가 같이 많이 운 일들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그분이 인생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네, 인생 스토리를 3시간, 4시간 들어준 적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 스토리를 듣는데 눈물이 막 흘러.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마음이 좀 예쁜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좀 좋은 사람. 근데 마음밭이 강팍한 사람, 굳은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누가 슬픈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나. 눈물도 안 나와. 마음도 아프지가 않아. 네. 네, 이렇게 감성이 굳어버린 사람. 여러분, 감성이 내가 굳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어줄 때 어때요? 심정이 동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져서 그 사람의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심정이 동해서 느껴져서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응? 함께 손잡고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화 향기를 풍기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에이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까 너 아픈 거야. 네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쌈박질하고 네가 그따위로 노름하고 바람 피고 그렇게 사니까 네가 그따위로 병들어서 가는 거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심판해서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다 불쌍해요. 그런 사람도 다 불쌍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비록 술주정뱅이요 응? 담배 꼴초요 틈만 나면 쌈박질하는 쌈딱이요 응? 쌈딱 아시죠? 쌈딱? 틈만 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아니 꼬투리 잡아서 덤비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쌈딱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당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더 극률이 여겨주세요.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못해.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숨이 끊어지면 오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호흡이 끊어지면 오늘 돌아가신다고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호흡곤란이 와서 아는 목사님들도 호흡기 끼고 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나신 분들도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은 뭐예요? 그 호흡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내 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호흡을.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를 주셔서 산소를 주셔서 숨을 들이키는 것도 숨을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것도 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이 없어봐요. 우리는 며칠 안 걸려서 죽어요. 물을 못 먹으면은 사람이 일주일 사는 사람도 있고 보름 사는 사람도 있고 40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일들, 잠을 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가 이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의지로 살아야 되는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응?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야?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네. 이제는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누구 머리가 될까요? 예수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요. 머리로. 네. 이제 내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내 머리는 싹둑 날라갔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내 머리는 싹둑 날라갔다. 그리고 누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 머리가. 아멘? 머리가 바뀌셔야 돼요. 내 머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머리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라고. 안 지나서나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안 지나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구원의 투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씌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가 씌워진 사람은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혀요. 맺히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죠. 아멘. 생애 최고의 날을 살죠. 아멘.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행동을 해요.